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카게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디바이시스의 책임자이자 엑스박스 어댑티드 컨트롤러의 공동 발명자인 브라이스 존슨이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공개했습니다. 포괄적인 디자인 정보. 이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뒷면에 있는 포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케이블 연결을 도울 수 있는 촉각 표시기를 넣자고 제안했다. 디자인팀과 협력했고 이게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고 보자고 라면서 사진을 하나 포스팅했는데요. 사진에서처럼 각 포트에 촉각 표시가 되어 있네요. 엑스박스 게이밍 액세서빌리티 팀과 함께 일하는 프로그램 매니저 케이틀린 존슨은 각 포트 유형 HDMI, USB 등에 대한 별개의 툭 튀어나온 패턴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아이디어는 터치를 통해 각 포트의 구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네,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엑스박스 시리즈 X에는 각 포트들 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표시가 있습니다. 이를 이용하면 꼭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쉽게 각 포트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케이블을 연결할 때 본체를 돌려서 뒤를 확인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너무 성가셨는데 앞으로는 케이블 연결할 때 꼭 본체를 돌려서 확인하지 않아도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정말 간단하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습니다. 이에 대한 반응들 역시 너무 따뜻합니다. 촉각 표시가 앞으로 콘솔이나 PC에 기본사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.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도와줄 거라고. 오, 멋진데 모두가 포트하고 케이블을 잘 맞추는 건 아니라고. 기가 막히군. 마소가 이번 제는 아주 끝내주는구만. 난 풀스 유저야. 이번에는 엑스박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. 이런 사소한 디자인까지도 신경 많이 써주고요. 이 분위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미난 게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.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해주세요. 곧 다음 소식에서 봐요. 체크 기야.